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야채를 많이 넣어줬다는 이유로 벌점 테러를 받았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평소 야채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 야채를 많이 넣어주는 편인데 손님이 야채가 많다며 별점 2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배달앱 리뷰를 보면 손님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15개를 주문했다.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이렇게 야채가 큰 햄버거는 처음 본다며 별점 2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A씨는 답글로 많은 손님들이 야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다른 지점에 비해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다라며 사과했는데요. 이어 저희도 야채 적게 드리면 원가 절감되고 좋다. 이윤을 버리고 재료를 더 푸짐하게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라 야채가 많다는 혹평은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A씨를 위로하는 한편 야채 많은 게 좋지만 저렇게 큰 건 싫다. 손질이 아쉽다. 저렇게 주면 저라도 싫을 것 같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는 듣고 보니 상추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잘 접어서 드렸어야 했던 것 같다며 과유불급을 참 맞추기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